자, 남자들 진짜 꼭 들어주세요. 이런 거 없어도 돼. 근데 남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다시 돌아온 메모장 컨텐츠. 오늘은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솔로들도 많이 있겠지만 진짜 솔로들의 솔로, 솔로 오브 솔로, 모태 솔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모태 솔로인 이유. 이거 클릭해본 당신 혹시 모태 솔로입니까? 오늘 이거 듣고 탈출해봅시다. 착각을 잘한다. 착각을 잘한다. 크게 가면 이거죠. 의미부여.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해요. 의미부여를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요만큼만 했는데도 막 이만큼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프로필 뮤직 바꿨는데 혹시 나를 생각해서 바꾼 건가? 이렇게 하다가 혼자 막 선 넘는 거지. 착각해서 속도 위반하고 상대방 당황하고 썸붕, 이 루트가 많다고. 맞는 거 같아. 자, 아직 썸도 아니야. 어색한 사이, 의미부여, 선 넘음, 상대 당황, 썸, 이 루트가 많이 있거든요. 자, 모쏠들 잘 들으세요. 연애를 글로 배웠다, 이게 진짜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 연애도 잘하거든요. 상대방을 대할 줄 알아서, 아, 이 사람은 이건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잘 파악해야 돼. 연애를 글로 배웠다, 뭐 의미부여해서 선 넘다,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부족하다. 이건 센스랑은 다른 영역입니다. 이게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들은 기계처럼 A 상황이 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B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 이 사람은 A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이 사람은 A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한테 장난치는 거랑 이 친구한테 장난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얘는 좀 욕해도 잘 받아주는 애야. 얘는 욕하는 거 좀 싫어하는 애야. 그럼 얘한테는 야 이 새끼야 어제 잘 갔냐 이러고, 얘한테는 뭐 야 어제 잘 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친구들만 생각해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성도 똑같아. 같은 상황에 무조건 같은 걸 한다 해서 잘 먹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바이 사람이고 상황에 따라서 눈치 있게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맞아. 극단적이야. 극단적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 아니면 도야. 모쏠을 탈출하기 위해서 너무 다가간다, 아니면 너무 방어적이다. 이 두 개가 좀 있어요. 연애를 글로 배워서 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연애 상대를 찾아서 연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써먹는 멘트 어떻게든 써가지고 너무 다가가. 그러다가 착각을 하고 선 넘고 썸붕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썸붕도 아니야. 그건 그냥 실패야. 썸 타기도 전이죠.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적당하게 타야 돼요. 적당하게. 그냥 상대방이 조금의 호감을 보여줬다 해서 나 좋아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가야 돼, 남자는 역시 적극적이어야 돼, 뭐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서 남자가 리드해야지 하면서 막 남자가 갑자기 막 약속 잡고 여기 가고 뭐 술 먹자 그러고 2차 가자 그러고 집 가자 그러고 이러면은 뭐야 이 남자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너무 다가가면 안 돼. 반대로 내가 이 말했다 해서 켄지님이 너무 다가가는 남자 별로라고 했으니까 조금은 방어적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여자가 다가오기를 바라고 이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 플로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밀당이랑 달라. 딱 보면 알아. 우리가 답장을 빨리 했을 상대방이 좀 답장을 늦게 하는 편이다, 그럼 나도 좀 답장 늦게 해주고 이 흐름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답장 빨리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연락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10초 만에 답장했어. 상대방이 좀 부담이란 말이야. 내가 10초 만에 답장했어. 근데 이 사람이 1시간 뒤에 답장해. 그러면 나도 바로 답장하지 말고 한 20분 30분 뒤에 답장해주고, 이 플로우가 있어야 돼. 근데 반대로 내가 뭐 5분 만에 답장했는데 상대방도 1분 2분 만에 답장해주고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은 연락을 빨리 하는 걸 좋아해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티키타카가 되니까.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카톡방 켜두고 대화 보내면 바로 일 사라지는 대화 알죠? 둘 다 내 통만 보면서 서로 연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열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한 시간마다 서로 편하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다르니까 분석해서 맞춰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야야야야야야, 우리 비주얼적인 거 가면 안 돼. 못생겼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그건 맞아. 자기 관리를 못한다. 패션, 머리 스타일링, 피부 관리. 남자들로 내가 비유를 해줄게. 자, 남자들 진짜 꼭 들어주세요. 화장하고 이런 거 없어도 돼. 근데 남자는 적어도 본인 머리는 스타일링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스타일링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었단 말이야. 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러면서 내 스타일을 찾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그나마 많이 찾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타일링을 할 줄 아는 건 진짜 중요해. 남자는 머리만 해도 반은 가요. 근데 여기에 패션까지 더해진다, 이러면 이미 꾸밀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감사해야 되는 게, 진짜 잘생기지 않아도 머리 잘 만지고 패션만 돼도 멋있어 보여. 우리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눈 높아가지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아. 사회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남자들은 그냥 예쁜 여자를 좋아해.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여성분들은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지 않아. 남자는 야부리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몸 좋은 전형이 있어. 그리고 가끔 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키만 보는 것도 있어. 남자 키 크면 된다, 통통한 거 좋아하는 전형도 있어요. 뭔지 알아? 나 그런 사람도 들었어. 곰돌이 같은 사람 좋아해가지고 껴안았을 때 양쪽 팔이 안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특별 전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
관리, 패션, 뭐 스타일링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어. 아, 내가 자기관리 안 해서 그렇지 지금부터 하면 바로 연애할 수 있어 하고 연애를 좀 미루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마법사가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운동하면 바로 연애하지, 나도 지금 스타일링하면 바로 멋있게 되지. 절대 안 돼요. 은근 주장이나 본인의 색이 강해서 연애를 못하거나 썸붕 자주 일어나는 듯? 맞아, 고집이 세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이상형 확고, 그리고 훈수충 진지충 있고요. 아, 진짜 그거 맞아. 쓸데없는 거에 진지빠는 애들 있어. 진짜 안 돼. 그러면 안 돼. 수용적이지 못한 태도가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말이 무조건 맞고 남들이 말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고집이긴 한데, 고집 불통, 포용력 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본인이 못소리면 한 번쯤 생각해봐. 아닌데? 나 고집불통 아닌데? 하면서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너 고집불통 맞거든요? 아닌데? 나 고집불통 아닌데? 부정하지마! 너 얘기야. 너 얘기라고.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없다. 자존감, 자신감 부족. 자, 자존감, 자신감이랑 자존심이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 높고 자신감이 있어서 여성분들한테 잘하고 센스있게 대하는 거랑, 자존심 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똥고집이에요. 그건 이제 고집으로 가버립니다. 자존심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여자랑 막 기싸움하고 자기 아는 분야 나왔다고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나와서 얘기 잘하는 건 좋은데 눈치를 채야지. 상대방도 좋아하는가. 예를 들면 축구 얘기가 나왔어. 축구에 대해서 여자가 궁금해해줘. 축구는 왜 좋아해? 하면 좀 신날 거 아니야. 축구가 왜 좋냐고? 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땀 흘리고 승리했을 때 다 같이 뭐 끝나고 이제 회식하고 이런 과정들이 좋은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쉽게 쉽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자기 전문 분야 나왔다 해서 상대방 모르는 걸 가르쳐주려고, 훈수충이라 그랬죠? 가르쳐주려고 축구는 왜 좋냐면 해가지고 갑자기 막 축구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선수들 이름 말하면서 나는 뭐 어떤 선수처럼 하고 싶네 뭐네 이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재미가 없어져. 궁금해 해주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적당히 재밌게 얘기해주고 티키타카가 돼야지. 내가 축구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거 있어? 가면서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그래, 그거를 여기다 적을게요. TMI 방출이죠. TMI 방출하는 건 어색한 사이에서 되게 좋은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꺼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꺼내주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야. 상대방을 궁금해해주고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야기 꺼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끄집어내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색할 때 가장 좋은 스몰토크 주제가 상대방의 최애 주제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평상시에 시간 날 때는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다가갈 수 있는 거야. 아, 집순이 집돌이 마마걸 마마보이.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집돌이 플러스 마마보이. 뭐 이거는 그냥 남녀 똑같이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가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다가가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일단 본인이 노력을 안 해. 집에만 있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연애해? 게임에서 할 거야? 본인이 집에만 있으면은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당연히 연애할 수도 없죠. 집에만 있는 사람은 대화를 많이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게, 사람 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사는 게 집에만 있고 그 게임만 하고 뭐 부모님 주는 밥만 먹고 이러고 있으면은 얘기할 게 없어져요. 아, 첫 연애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 아, 그런 환상이 또 있을 수 있겠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연애를 어느 정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되면 연애하기 전에 좋아하는 감정이랑 연애하고 나서 좋아하는 감정이랑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연애하고 나서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훨씬 깊어지잖아. 그래서 연애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하기 전에 좋아하는 감정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환상이 없었으면 좋겠는 게, 연애 시작하고 나면 훨씬 좋아지고 훨씬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꼭 내가 진짜 운명이라 생각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진짜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랑만 연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연애하기가 진짜 어려워지지. 내가 진짜 100%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하겠다 이 마인드를 가지면 연애하기가 어려워져. 그게 이제 첫 연애에 대한 환상이 있다. 10번, 이거 절대 반박하지 못하는 거 하나 넣고 끝내겠습니다.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는 사람들 많아요. 재미가 없어. 진짜 개그를 하고 사람들 웃겨나 이런 거 아니야. 같이 있을 때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연락하는 게 재밌고 이 사람이랑 어떤 컨텐츠가 계속 생겨야 되는데 대화도 재미없고 같이 있어도 재미없고, 근데 어떻게든 연애는 해보고 싶으니까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느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되게 그런 거 중요하다 느끼거든요. 재밌는 영상 많이 봐야 돼. 스트리머 이런 거 말고 사람끼리 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내 방송은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거고 이런 영상들 보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끼리 티키타카 되는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보는 거 되게 도움된다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가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태솔로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로 추려보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또 모솔들 특징 하면서 좀 상세한 것들 있잖아요.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 많다, 이런 경우가 많다, 저런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솔로 크리스마스 탈출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